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냥 그 뭐 보통 보면 개발이 뭐 된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뭐 여기 뭐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같이 이제 조금 전문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다가 일단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자 가격보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진 이유가 농지증을 안 준다든지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못하니까. 농지증을 안 준다고 떨어진 걸 사서 농지증을 만들어내면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 뻔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농지는 전부 다 그런 거고 간혹 가다가 뭐 경사가 졌다든지 뭐 이렇게 그 접근성이 나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정가가 10억인데도 한 뭐 4억 9천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가다 그런 농지가 있어요. 그런 농지는 내가 그냥 사서 이건 연금용으로 쓰라 이런 얘기고 나머지 농지는 전부 다 일반 농지를 제가 투자하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개발되니까 투자해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냥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면 투자해라 이렇게. 그렇죠. 그냥 싸게 사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싸게 산다 이런 거.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작가님은 그럼 이제 그 경매나 뭐 부동산 투자는 뭐 아파트 빌라는 안 하시고 도로나 농지 같이 특수한 것만 하시죠? 그렇죠. 특수한 것만 하고 아파트도 이제 뭐 지분이나 또 이렇게 어떤 땅인데도 건물을 짓다가 중단됐거나 뭐 이런 거 정도를 많이 합니다. 뭐. 그 이제 거의 수십 년 동안 진짜 뭐 업계에 계셨고 투자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그 지금 약간 부동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아 이제는 꺾일 때가 됐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해요. 제 이게 지금 선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할게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갖고 그때 종부세가 만들어졌죠. 그때 그것을 잡은 사람이 누가 잡았냐면 이명박 서울시장이 뉴타운으로 잡았을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국가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시장이 서울시장이 제대로 안 했을 때 집값이 올라가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제가 본다는 게 현 정부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박원순 시장이 10년 동안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갖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걸 전혀 못하게끔 만들어서 10년 동안 묵혔던 것이 지금 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되고 이제 이번에 6월 달에 다시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의원들이 좀 바뀌어져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예전에 이명박이처럼 강북에 뭐 종합남동, 도남동 이런 쪽에 옛날 동네를 재개발에 많이 나선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보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시간이 최소한도 5년은 걸릴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5년은 뭐 큰 하락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하락은 되지 않고 5년 정도까지는 조금 상승을 하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보합세로 들어가거든지 조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평균 물가 수준으로 그대로 가는 시대가 그때가 되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이 경우에 다시 또 무슨 오세훈 시장이 안 되고 다른 시장이 돼갖고 그런 거 안 한다 하게끔 되면 또 많이 올라가겠죠, 보면. 철저하게 이제 수요 공급이네요, 사실은. 공급 수요 공급의 원칙은 뭐 변하지 않는 거죠. 이제 현재 정부의 이제 제가 보면 문제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 올라가는 것을 전국을 전부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요? 자, 보십시오. 거제도에 어떤 분이 10억을 주고 퇴직금을 가지고
다가구를 사서 월세를 주고 있는데 네. 거제도가 원래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그나마 한 4, 50만 원 받던 것을 네. 30만 원을 받다가 한 12개가 있었는데 네. 6개가 남아있고 네. 그것도 지금도 한 서너 개밖에 안 넘었는데 종부세는 지금 몇 번만 넘대 아... 그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퇴계를 할 방법이 사는 사람도 없겠다 그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조금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게 지자체에서 일단 가장 크게 좀 잘못했다고 보시는군요. 이게, 이게 그거를 네. 그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하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니냐. 저는 그게 뭐 서울에서 먼저 본처럼 이명박이처럼 네. 또 뭐 뉴타운을 하든지 뭐 재개발을 하든지 네. 재건축을 하든지가 활성화돼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지금 하는 것이 그렇죠. 많이 네. 업무도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학교 다니는 거 말고는 네. 그 여자들이 네. 내 자식은 강남에서 학교를 다녀야 돼 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그것이 안 봐도 한 5년인지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요즘에 그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제 집을 못 사가지고 이제 허탈감도 많이 느끼고 이제 영끌에서 집 사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 이런 좀 아직 집이 없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는 그런 좀 젊은 사람들을 해주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현재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가까이 갖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을 막 이게 쉽게 막 고쳐서 만들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우리 아파트를 낙찰 받은 우리 수강생이 네. 전세를 못 줘요. 왜요? 전세를 주면 4년 동안 팔지 못하니까. 아, 그쵸, 그쵸. 예. 근데 비워놔둘 때, 팔 때까지 비워두는 거거든요. 아. 이게 너무 네. 그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네. 내 생각이 그렇다는 네.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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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만약에 열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값을 난 올린다고 보질 않아요. 왜요, 왜요? 집값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저를 투자하려면은 네. 예전에 네. 제일 먼저 가서 전세값부터 물어보거든요. 그쵸, 그쵸. 전세, 아, 요새 전세 나오기만 하면 나가 그런 거 사놓으면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 전세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네. 있고. 그럼 그건 안 올라가요. 다시 말하면 집값의 결정이 전세부터 우리가 결정되는 게 원칙인데 네. 내가 집을 열 채를 갖고 있으면 내가 다 살아요? 전세 줘요? 전세 주죠. 그러면 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건설업자들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집을 그쵸,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주는 돈,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은 게 아니라 살고 싶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집을 짓려면 5년이 땅을 마련해서 집을 짓려면 3년에서 5년 걸리니까 건설업자들이 집을 주면 돈 있는 사람이 사가지고 네. 사주고 그걸 전세를 놔줘서 네. 전세가 많아져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집값이 그렇게 안 올라가요. 근데 사지를 못하게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 내 얘기가 맞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맞는 것 같아요. 전세에 딱 말씀하시니까 아이, 그게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 예. 그러니까 전세 물량 더 늘려서 전세 물량을 자꾸 늘리면은 월세도 지금 저기 뭐 더 낮아지는데 그쵸. 전세도 줄이기 때문에 월세도 지금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월세를 들어간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월세 된다는 걸 당연한 지금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만큼 지금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네요, 진짜. 아, 제 생각이 맞다는 얘기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저는 근데 이해가 돼요. 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임대차 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네. 임대업을 등록하려면 얼마든지 집을 사서 이렇게 세를 줄 수 있게끔 그쵸, 그쵸. 지금 그걸 못하겠군요. 그렇죠,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 동창들도 지금 집을 짓는 애들 많거든요. 건축가 네, 졸업해갖고 네, 네. 예전에는 집 짓기만 하면 팔렸는데 지금 안 팔린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줘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지금. 이게 이 그 정부에서는 흐름의 방향만 결정해야지 너무 깊게 참견하면 안 된다. 흐름만 잡아주라.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주택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큰 아파트만 많이 지니까 아 지금도 그 압구정동에 80평, 60평 된 게 70년대 80평, 60평 지금도 근데 그때 지어놨다는 게 그게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지어라. 이렇게 방향만 결정해야지 너무 옥죄서 이렇게는 저렇게까지는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서민들이 많으니까 야, 지금 작은 집도 좀 지어라. 의무적으로 30% 지어라. 이제 그게 주택법이 70%, 80%까지 이제 오늘 맨 처음에는 그 30%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흐름만 조정을 해야 되지 너무 깊게 간섭하지 말고 그냥 자유경제에 맞춰줘라. 그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투자를 쭉 해오셨잖아요. 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작가님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아니,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 부동산을 잘 보는 사람들은 잘 봐요. 뭘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보는 거죠. 환경의 변화를 잘 보는 사람은 대단히 잘 봐요. 그 이제 제가 그 한데 그때 70대 되시는 여자 노인네 분이 저한테 경매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물건 권리 분석 어떻게 됩니까? 저 물건 권리 분석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물건을 가지고 한테 물어본단 말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건만 잘 골라가지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이 부동산 투자로 우리 남편하고 애들 셋 다 대학 보냈습니다. 그러더라고. 젊었을 때부터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거죠. 그런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강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그 냄보랄까 능력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게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고 된다. 비싸게 팔자. 도로가 없어가고 떨어지면 도로 만들어 팔자. 농지적 안 해준다. 가격이 떨어져. 그럼 사갖고 어떡하나? 농지적 만들어 팔자. 이런 정도지요. 그러니까 진짜 부산 잘하시는 분은 이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미래를 보는 거죠. 변화하는 그 미래를 보고서. 여기가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에는 한참 밀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고 경매가 절대로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노력과 이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게 불로소득이에요? 부동산 투자하는 게 불로소득이에요? 주식도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맞죠. 부동산도 그렇다는 거죠. 부동산이 투자했다고 무조건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붙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만큼 생각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지 정식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벌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말을 안 해서 부동산 잘못 투자해서 그 지금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신 그쵸. 기획부동산보다 잘못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보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무조건 부동산을 돈 벌었다고 불로소득이다.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